네, 오늘 웹 기반 서비스 세 번째 시간으로 웹 기반 서비스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웹민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민은 웹 기반의 시스템 관리 도구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컴퓨터가 있고 내가 쉽게 들어가서 GUI 툴을 띄워놓고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 자체가 IDC 센터에 들어가 있든지 한 경우에는 내가 그런 GUI 툴을 실행시킬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터미널을 통해서 명령어들을 내가 입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일이 많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웹 기반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민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웹민 말고도 시스템 관리를 위한 웹 기반 툴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웹민이 제가 써본 바로는 굉장히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웹민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웹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웹민으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터미널로 이걸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해야지 이 기능을 할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눅스 어드민에 대한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교재를 통해서 명령어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후에 웹민을 통해서 웹민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웹민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웹민.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우분투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방법, 어디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웹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펜던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가 필요하니까 디펜던시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그럼 이 가이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펜던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한 방법은 wget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네, dpkg라는 명령이 있어요. dpkg 명령으로 이걸 인스톨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오카로트 만번 포트에 자연스럽게 이제 웹민이 설치가 된대요. 로컬호스트 만 번에다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버추얼 호스팅이 자동으로 세팅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에서 네, 만약에 웹민이 설치 안돼 있다면 터미널로 들어가겠죠. 뭐 SSH나 이런 걸로 터미널로 들어가서 네, 첫 번째 설치해야 되는 거는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 다운로드는 여기 HTML 폴더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템프 디렉토리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프 디렉토리에 가서 네, wget로 다운로드를 받아오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이 파일이 꽤뭐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다운로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데비안 파일이라고 해서 DEB라고 하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 설치하는 명령은 dpkg라고 하는 명령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디펜던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dpkg를 설치할 때 디펜던시가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미리 뭐 apt-get 인스톨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dpkg 명령으로 설치할게요. dpkg-install입니다. 인스톨 하고요. 요 웹민 요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패킹 하고요. 다음에 다음에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뭐라고 나왔냐면, 종속성 문제로 웹민이 구성이 차단되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종속성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아까 종속성 필요하다고 했던 펄, 그리고 펄, OpenSSL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의존성이 맞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특히 펄에 대한 의존성이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걸 먼저 하세요. APT 브로큰 인스톨을 먼저 하십니다. 페이스트 하고요. 네. 그러면 뭔가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쭉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뭘 하고 있냐면 맨 끝에 보면 웹민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웹민이 설치가 됐는데 디펜던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디펜던시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웹민을 다시 설치하는 것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네, 설정이 다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을 쓸수 있냐면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네, 로컬호스트에 디폴트가 만 번입니다. 만번 포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도큐먼트 폴로우 SSL 모드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 보시래요. 그래서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게 얘가 SSL을 쓰고 있는데 SSL 라이센스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SL이라고 한 거는 공식적인 무슨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인증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웹서버에 그런 인증서가 들어있지 않은데 SSL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SSL을 나중에 설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accept risk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러분들 그냥 로그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로그인을 뭘 쳐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기계에 들어갈 때 로그인할 때 쓰었던 그 로그인 패스워드 있죠? 계정 기계 우분투 계정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remember me 할게요. 그리고 사인인 합니다. 그러면 네, 세이브 할 거냐고 물어보죠. 저는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민이 실행되게 됩니다. 웹민이 실행되고 디폴트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로딩을 합니다. 대시보드를 로딩하는데 대시보드라는 건 뭐냐면 내 시스템의 지금 상태를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네, 로딩하는데 꽤 좀,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래서 지금 CPU는 100%를 쓰고 있고, 리얼 메모리는 32% 있고, 버추얼 메모리 0% 있고, 로컬 디스크 스페이스는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호스트네임은 뭐고,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그럼 웹민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뭐냐? 웹민 눌러보면, 웹민 들어가서, 웹민에서 할수 있는 거는, 웹민에 대한 백업,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백업하거나, 랭귀지를 바꾸거나 테마를 바꾸고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거나 웹민 자체를 컨피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웹민 자체에 예를 들면 이 웹민을 접속하는 거는 어떤 IP 어드레스만 접속하게 만들어라 할 수도 있고 포트 지금 만번 포트를 쓰고 있는데 만번 포트를 내가 쓸수 없다 그럼 다른 포트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민 모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모듈들이 이 어떤 새로운 모듈들을 넣는다든지 안 쓰는 모듈들을 뺀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정에 가보시면 시스템 자체에 예를 들면 부트업하고 셧다운이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끄거나 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부팅하거나 셧다운할 때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실행됩니다. 시작될 때 시스템이 실행될 때 실행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거 부팅할 때 이걸 하지 마 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맨 끝에 가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시스템을 리부트 하겠습니까? 이 시스템을 셧다운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패스워드를 바꾸는데 예를 들면 어떤 유저, 제 유저가 HWAN이죠. HWAN이라고 하는 유저의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유틸리티가 있고요. 디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백업도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백업은 뭐냐면 어떤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타르포맷으로 백업을 받겠다. 그럼 백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그 파일 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로그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바 로그, 얼터네티브, 아파치 2 로그 이런 여러 가지 로그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로그 파일들이 굉장히 파일이 커지겠죠. 쌓이겠죠. 쌓이면 파일 하나가 너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테이트라는 걸 하는데 로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뒤에다 날짜 붙여가지고 어떤 다른 파일 이름으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요 파일에다 저장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그 파일 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볼 수도 있고요. 시스템 로그를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시큐리티에 관련된 로그를 보고 싶다. 그럼 어덴티케이션 로그를 봅니다. 그랬더니 어덴티케이션 로그를 뭘 무엇을 기록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유저인 그룹 여기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유저들을 만들거나 그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맨 끝에 가면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RTKit이라고 하는 유저가 있는데, RTKit이라는 걸 쓰지 않겠다. 그러면은, disable, select 한 다음에 disable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 보시면, 서버에 아파치 웹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치 웹 서버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existing virtual host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에 버추얼 호스팅을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버추얼 호스팅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는데 DB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관리를 하는 거지. 관리하는 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PHP 마이 어드민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PHP 마이 어드민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걸로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메일. 근데 우리 지금 우분투 시스템 메일 설정이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맨드 C를 누르면 여러분들 SSH나 이런 거를 로그인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쉘을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명령을 넣겠다. execute 커맨드 하면 명령어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어디다 넣죠? 아이고, 저도 잘 못 쓰겠네요. 그 다음에 뭐 HTTP 여러 가지 뭐 PHP 컨피그레이션도 할수 있고 펄 모듈 컨트롤 할 수도 있고 SSH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툴을 쓸 수가 있고요. 네트워킹에 관련된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 모니터링에서 어떤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뭐 네트워크를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볼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 설정, 프린터 설정 같은 거, 그다음에 디스크의 파티션 설정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계가 하나가 여러 기계가 동시에 웹서버 하나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기능들을 여러 서버가 이렇게 묶어서 서비스를 할 때, 이렇게 클러스터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러스터로 묶인 웹서버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계가 10대가 있는데, 기계 10대에 10대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돼요. 예를 들면 HWAN 환이라고 하는 유저의 비밀번호를 10대에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10번 해야 되겠죠. 근데 10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어놓고 퍼미션을 열어놓은 다음에 10대에다 전부 다 웹민을 다 똑같이 설치해놓으면 10대에 동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는 모듈이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클라이언트, PPP, 뭐 유저민, 그다음에 보이스메일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설치를 안 했으니까 사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웹서버를 아파치를 설치했으면 자동으로 얘가 아, 아파치가 설치가 돼 있었구나. 그리고 아파치 모듈을 올립니다. 웹민이. 근데 내가 웹서버를 아파치를 쓰는 게 아니라 엔진스를 써요. 그러면 엔진스 모듈을 올립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 자기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FTP 데몬 서버, SLP, NFS 익스포트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컴퓨터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듈이 unused 모듈하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리프레시 모듈을 하면 모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모듈들이 웹민에 뭐 설치 새롭게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모듈들을 다시 리프레시 해줍니다. 그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게 55개가 있대요.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54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터미널 보여드렸는데 요거 눌러도 터미널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ls 하면 ls가 되고요. 그렇죠? 제홈 디렉토리에 로그인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도 이 터미널 연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웹민은 여러분들 제가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예를 들면 유저를 애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유저를 애드하는 명령도 가르쳐 드리고 웹민에서 하는 방법도 같이 동시에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웹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치해 보시고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것 중에 차근차근 너무 이 웹민을 가지고 잘못 이렇게 작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좀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